봅시다. 이번에서도 우리는 제목을 찾으면 돼. 이번에서 일단 제일 앞에 나오는 게 cosmology. 이거 뭐 우주론 뭐 이런 거거든. cosmos, cosmos가 코스모스. 우리 그거 우주인 거 알잖아, 그지? 거기다가 이제 학문 합쳐가지고 cosmology, 우주론 뭐 이런 학문이야. 볼게. 일단 그게 뭐 소재인가 보지. 제일 처음부터 나오니까. cosmology는 would not exist.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as a subject니까 어떤 교과목으로서, 그지? 과목으로서, 학과목으로 존재하지 않을 거다 그랬는데 뒤에 unless가 있어. unless는 뭐랑 똑같냐? 이거 if not이잖아. 그래서 얘들아, 이거 사실은 가정법 뭐게? 가정법 뭐게? 이렇게 생겼는데 주절에는 would가 있고 그 뒤에 동사 원형 exist 있고 요게 if절인 거잖아, unless가. 거기에는 봤더니 어우 동사가 과거형으로 were 적혀 있어. 이거 가정법 뭐냐? 가정법 과거잖아, 그치? 그래서 너희가 이것도 보고 아 이것은 가정법 과거로구나. 그래서 가정법이라고 주고 이거 were 썼다고. 뒤에 such a thing인데요. 그렇잖아. such a thing이면 이거 단수인데 was 안 쓰고 왜 were 썼어? if 가정법 과거니까. 우리 가정법에서는 원래 비동사 과거형은 was 말고 were 쓰잖아. 그래서 이거 틀린 게 아니고 뭐 수일치 잘못한 게 아니라 가정법이라서 were 썼습니다. 참고로 such는 이렇게 어순 좀 특이한 거 알지? such 뒤에 어라든지 뭐 더라든지 이런 관사를 such 뒤에 씁니다. such a thing. 그러한 것. 인데 such a thing 아니죠? such a thing이야. 자, 해석해보자. 일단 unless니까 이거는 우리는 해석할 때는 if there weren't처럼 해석하면 되지. 만약에 뭐뭐가 없다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그러한 것이 없다면 그랬는데 이것도 such a as b 우리 이렇게 기억하면 되잖아. 그러한 a잖아. such a 그러면. 근데 as b 하면 b 같은. 그러니까 b 같은 그런 a 이런 뜻이야. such a as b는 b 같은 그런 a. 자, 그럼 뭐 같은 그런 것? universe, universe가 뭔데요? 이게 우주잖아, 그치? 우주 그랬는데 아 근데 그 우주 뒤에 또 to explain이라는 to 부정사가 붙어 있어. 그럼 요 to 부정사는 앞에 있는 universe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설명할 이러면 돼. 그럼 해석해 볼게. 여기서부터 unless부터 해보자. 만약에 설명할 우주 같은 그런 것이 없다면 됐어? 만약에 설명을 할 설명해야 할 우주와 같은 그런 것이 없다면 그렇다면 우주론은 과목으로서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해석되냐?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니까 실제 사실은 뭐냐? 실제 사실은 그러면 설명할 우주라는 그런 것이 존재하니까 우주론이라는 과목이 존재하는 거야. 이런 뜻인 거잖아. 해석되지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로 시작이 됐어. 그래서 일단은 이 글의 소재는 그래 뭐 우주론이라는 뭐 이건가 봐. 자, instead of가 그 다음에 또 나오네. instead of는 뭐뭐 대신해줘. 그런데 of는 전치사니까 그 뒤에는 이렇게 동명사를 써야 되고 찾는 것 대신에 이러는데 뭘 찾아요? 이런 내용인데 대절의 내용. Space is filled with a dog's breakfast of 어쩌고저쩌고 뭐 이게 지금 대절의 내용이에요. 이런 대절의 내용을 발견하는 것 대신에 그러는데 여기까지야. 자. 일단 우주가 우리 is filled with, be filled with는 알잖아. 이거 뭐 하는 거니? 뭐뭐로 가득 차 있다라는 표현이죠. be filled는 전치사 with 쓰죠. 똑같은 표현으로는 be full of 하면 똑같지 뭐. 그치? 뭐뭐로 가득 차 있다. 자, 그럼 뭐로 가득 차 있냐 하면 우주가 a dog's breakfast는 우리말로 하면 개밥이잖아. 개밥. 개밥이 뭐냐 하면 얘네들이 엉망진창. 그거를 뒤죽박죽, 그거를 개밥이라고, 개의 아침밥이라고 표현해. Unrelated break a break. Unrelated면은 상관없는, 관련 없는이고, break a break은 밑에 나와 있어. 장식품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전혀 관련도 없는 그런 장식품의 어떤 뒤죽박죽, 엉망진창, 막, 그러니까 쓰레기 더미. 이런 걸로 채워져 있다라는 거를 발견하는 것 대신에, 얘들아, 항상 그리고 instead of가 나오잖아. Instead of A, 그럼 A 대신에. 그럼 A 대신에면 그 뒤에 B라는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A가 중요해, B가 중요해, 얘들아. 항상. B.
B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너희들도 instead of 나올 때는 사실 instead of 바로 뒤에 나오는 A에 해당하는 거는 중요하게 보지 말고 진짜 중요한 건 B다. 그 뒤에 나올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네. 그러니까 우주라는 것이 상관도 없는 뒤죽박죽 엉망진창으로 채워진 그런 걸 그런 것이다라는 걸 발견하는 것 대신에 astronomers 여기 나오네. 천문학자들은 이게 주어다 그치? 천문학자들은 C 뭘 봅니다 이러는데 뭘 봐? Orchestrated and current unity 이걸 봅니다야. 그러니까 B에 해당하는 거는 이거래. 그러니까 실제로 우주는 뒤죽박죽이 아니라 어떻다는 거야. Orchestrated 하는 거는 체계적인 너희들 오케스트라 생각하면 돼. 체계적이고 그리고 또 일관적인 그런 unity 통일성 이런 거를 봅니다. 그러니까 우주를 관측을 해봤더니 천문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와 저건 연관성도 없고 이거 왜 여기 있고 저건 왜 저기 있고 아무런 통일성도 없네가 아니고 그런 걸 발견하는 것 대신에 뭘 발견했냐 체계적이고도 일관적인 그런 통일성을 발견했대잖아. 그러니까 일단 너희들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우주는 어떻다? 체계적이네 그리고 일관적이네. 그래서 통일성이라고 표현하는 이 단어 중요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일단 너희는 그냥 아 우주는 체계적이다, 통일성이 있다 이렇게 중요한 것들 딱딱 체크를 해가면서 보자. 자, on the largest scale of size 그러니까 최대 규모의 그런 사이즈로 이러지 최대 규모의 크기로 하더니 there is 뭐가 있다 이래 뭐가 있대? order 이거 명사로 뭐더라? 질서잖아. 차례, 순서. 그게 order이죠. 그래서 질서와 또 uniformity, 이거 균일성, 뭐 동일성, uniform이라는 게 동일한이잖아. 형용사로. 자, 그래서 질서와 균일성이라는 게 있더라. 그러니까 최대 규모의 크기로겠지. 당연히 우주니까. 야, 결국 똑같은 거 아니야. 지금 계속해서 질서가 있어. 균일성이 있어. 아까는 unity, 통일성이 있어. 이러더니 다 똑같은 이야기들이네. 그치? 우주에서는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대. Stars and galaxies, 별들과 갤럭시 은하잖아, 그렇지? 은하들은 근데 billions of light years away니까 뭐야 이거? 수십억 광년 떨어진 이렇게 꾸며주면 되겠죠? 수십억 광년 떠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에 있는 별들과 은하들이 resemble 한대. 이거 닮다잖아, 닮았다는 거잖아, 그렇지? 이게 닮았어요. 근데 참고로 resemble은 타동사라는 거 좀 중요하게 볼게. 그래서 뒤에 무엇 무엇과 닮았다고 with 같은 전치사 안 씁니다. 목적어를 바로 써야 돼. 그래서 resemble 뒤에 목적어로 those를 바로 썼어. 그것들이랑 닮았어요 이러는데 얘들아 우리 대시나 those는 앞에 나왔던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활용한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했었지. 어법 끝할 때. 여기 있는 those는 어떤 명사를 대신할까? 이런 거 금방 찾아야지. Stars and galaxies 아니겠어, 그지? 자, 그러면 수십억 광년 떨어진 별들과 은하들이 요 도우즈들, 즉 이 별들과 은하계들이랑 닮았는데 여기 있는 도우즈는 in our astronomical backyard니까 우리의 천문학적 뒷마당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우리가 이렇게 보는 별들이나 우리의 은하계 이거 말하는 거겠지, 그지? 그것들이랑 되게 닮았대. 엄청 멀리 떨어진 그 별들이나 그 은하계들도. And 그러더니 두 번째 동사 나옵니다. 그리고 are 나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resemble이라는 동사 한 개, and 뒤에는 또 are. 왜냐면 주어가 지금 stars and galaxies라는 복수잖아. 복수형 주어니까 동사도 resemble하고 그리고 are하고. 자, 그리고 이제 그런 stars와 galaxies는 are attributed. 이거 뭐지? 분포되어 있다 이거지. In much in the same way니까 똑같은 방법으로네. Everywhere. 모든 곳에. 모든 곳에서 매우 똑같은 방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대. 그러니까 역시 뭐야. 아 우주는 정말 통일성 있네. 일관적이네. 체계적이고 균일하네. 그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자, their compositions. 그것들의 컴포지션 아까 뭐 작곡 아니었나요? 맞아. 그래서 곡이라는 뜻이 있었고 글을 쓰는 이런 장문도 되죠. 그래서 글 같은 그런 작품도 돼. 이거 구성이란 뜻이야. 컴포지션. 자, 그것들의 구성과 또 모션, 뭐 움직임 이것들은 are similar. 어떻다? 비슷하대. 자, 그러더니 the laws 이거 법칙.
원래 법이잖아. 근데 physics의 법칙이니까 뭐 물리학적인 그런 법칙, 물리의 법칙이다. 물리학의 법칙들이 좋습니다. 이런 법칙들은 appear. 원래 appear 나타나다이지만 그 뒤에 to 부정사 쓸 때는 우리 이거 뭐랑 똑같다? seem하고 똑같잖아. 뭐뭐인 것 같다. 뭐뭐처럼 보인다. appear to, seem to 똑같죠. 자, 그러면 물리학의 법칙은 to be identical, be identical, identical 형용사로 동일한, 똑같은이잖아. 똑같은 것 같다. 이러면 되죠. 동일한 것처럼 보입니다. As far, 뭐랑 동일? Far out in space니까 우주 저 멀리, 우주 밖 저 멀리 하고도 동일한 것 같아요. As our instruments can, 우리의 인스트루먼트 여기서는 악기 말고 도구나 기구라는 뜻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도구가 요거는 표시를 이렇게 할까? As far as라고 이렇게 표시를 할게. As long as는 혹시 뭔지 아냐? 지성아, as long as 뭐더라? 접속사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이런 뜻의 접속사거든. 얘 마찬가지야. 뭐뭐 하는 한 as far as. 자, 그러면 저 멀리 우주 바깥도 동일합니다 그랬는데 뭐 하는 한? 그러니까 우리의 도구가 침투를 할 수 있는 한, 그러니까 우리 도구로 측정 가능한 한, 어쨌든 우리가 이때까지 연구를 해보고 과학자들이 막 조사를 해보니까 어쨌든 우리의 도구가 침투할 수 있는 한 똑같더라. 거의 동일한 것 같더라. 뭐 이렇게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을 하는지, 그치? 자, in short, 이거를 또 이렇게 즉 하고 요약까지 한다. 요약컨대 there is cosmos. 뭐가 있다? cosmos가 있습니다. 요컨대 그랬으니까 이게 요약문이야. 코스모스가 뭔데요? 아까 우주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하나 더 알아놔라 얘들아. 우주는 뭐 space라는 단어도 있는데 cosmos라는 단어가 우주라고 할 때는 어떤 체계를 가진, 질서를 가진 그런 우주라는 뜻이라서, 그래서 얘는 질서라는 뜻으로도 쓰여. 질서가 있는 그런 우주라는 뜻. 그래서 우주 내지는 아예 질서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자, 그래서 there is cosmos. 질서가 있습니다. rather than 뭐보다는 chaos, 카오스, 혼돈보다는. 주제문 아니냐 이거, 그지? 그러니까 우주에서는 혼돈이라기보다는 질서라는 게 있다. 요컨대 그랬으니까 in short 뒤에 주제문처럼 너희가 표시하면 되겠네. 자, this basic fact가 또 주어네. 이러한 basic한 사실, 기본적인 사실은 is crucial. 되게 중요하대. crucial, 중요한, 매우 중요한. for our existence. 우리의 어떤 존재에 그게 되게 중요하대. 땡땡 하더니 부연 설명하고 있어. Life could not emerge. 생명은 나올 수가 없대. 출현할 수가 없대. Emerge가 나오다, 출현하다지. 자, stillness는 뭐냐 하면 그냥 알아둬라. 더군다나 뭐는 아니다. 이런 뜻이야. 생명은 생명체가 출현을 할 수가 없고, 더군다나 evolve to는 더군다나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evolve는 진화하다잖아. 발전하다잖아. To the point of니까 땡땡이라는 지점까지, 이 정도까지야. To the point of는 어느 정도까지. Intelligence라는 이 정도까지잖아. Intelligence가 지능이죠. 지성이잖아. 자, 그래서 지능이라는 이 정도까지는 더더군다나 진화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생명체가 나올 수도 없을 것이고. 어디에서요? In chaos, 카오스에서는. 그래. 만약에 우주가 그냥 카오스라면, 케이오스라면 생명체가 아예 나오지도 못했을 것이다. 뭐 지능을 가진 이 정도까지 진화하는 거는 더더군다나 말도 안 되고 아예 출현 자체를 못했을 것이다. 근데 이제 우주라는 게 케이오스가 아니라 나름 코스모스이기 때문에 체계가 있고 질서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런 조건에서는 이런 게 나오고 이게 이런 식으로 진화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거 아니겠어? 이거지. 자, it is also, 그리고 또한, or at least it was until recently. 이렇게 쓴 거는, 그러니까 it is이고 적어도 요때까지는 was였고, 뭐 이 말이야. 요 it은 요 it이랑 같은 거고. 자, 그리고 또한, 아니면 최소한 최근까지는 어쨌든 그것이 deeply mysterious. 어떻다? 신비스럽다. 그러니까 매우 지금도 신비스럽고, 아니면 적어도 최근까지는 신비스러웠다.
자, 그러더니 이제 why should a totally of things be organized so systematically? 이런다. 아, 그러면 왜 그 totality가 그냥 총체, 모든 것이라고 할게요, 그냥. 아, 그러면 왜 그 모든 것이, things의 그 모든 것이 그렇게 organized 되어야만 하나? should니까, 그치? organized 되다니까, 이거는 정리되다, 뭐 구성되다 하면 되겠죠. 그것도 so systematically 이야기, 어떻게? 그렇게나 체계적으로. 그러면 왜 이 모든 것이 그렇게나 체계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야만 할까? To find the answer. 이걸 찾기 위해 그러네? 그 답인데 어디에 대한 대답? 이러한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왜 이렇게 우주는 그러면 질서정연하고 체계가 있고 왜 이렇지? 그러니까 이런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 we need to. 우리는 알아야 한대. Understand. 이해를 해야 한대. 뭘 이해해야 돼? How? 어떻게 universe가 began? 어떻게 우주가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work out. 뭐 그냥 이거는 알아내다로 할게. 뭐 연구하고 뭐 찾아내고 작업하는 거잖아. work out이. 그러니까 요 end가 연결하는 거는 우리가 understand를 해야 되고 그리고 workout을 해야 되고 이렇게 연결해야 되겠다, 그치? 우리는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understand를 해야 되고요.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workout 어떤 작업도 해야 돼? 즉, 뭐도 알아내야 되냐? 이거를요. How it evolved. 어떻게 그것이 진화했는지. 물론 그것은 여기서는 뭐겠다? 우주겠지, 그치?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우주가 어떻게 evolve. 이거 진화하는 건데 over billions of years니까 수십억 년 동안 그지 수십억 년에 걸쳐서 어떻게 그것이 진화를 했는데 진화해서 뭐 하게 됐냐 to attain attain은 얻는 거잖아 획득하는 거잖아 뭘 its present orderly and life encouraging form을 얻게 되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내야 된대 자 그것을 하는 그것도 역시 이건 우주겠다 그치 어떻게 우주가 그러면 present 이거 형용사로 무슨 뜻이더라? 아시는 분 명사로 선물이고 형용사로는 지금처럼 다른 명사 꾸밀 때는 얘가 그렇지 현재의라는 뜻이야 현재의 해서 형태 이거 꾸밀 거거든 현재의 형태 그런데 현재의 어떤 형태래? orderly 하고도 life encouraging한 형태야 얘들아 orderly 생긴 거 보고 부사 그러면 안 됩니다 왜? order 얘 명사로 질서였잖아. 우리 명사에다가 ly 붙이면 이거 형용사야. 그러니까 얘는 무슨 뜻? 질서 있는 이 말인 거지. 현재의 그런 질서 있고 그리고 life encouraging 한 그러니까 삶을 생명을 촉진시키는 그런 형태. 지금의 그런 우주의 형태. 어떻게 이러한 형태로 진화를 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workout을 좀 작업을 해야 돼. 알아낼 필요가 있어. 그래야지 우리가 이런 질문, 이 흥미로운 질문 왜 우주는 이렇게 질서정연하지? 라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을 거야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연구하고 해야지 계속 끊임없이 나왔던 이야기는 보라색으로 막 표시했었나 이런 단어들 너희가 볼 때마다 질서정연하고 생명을 촉진하는 형태 그지? 그리고 또 이런 단어들 체계적으로 organized 되어 있고 계속해서 반복되잖아 그지? chaos 안에서라면 우리 이런 거 나오지도 못했을 거야 그래서 chaos가 아니라 cosmos 이런 단어들 그치? 그래서 요거를 쫙 요렇게 표시를 하고 보니 이 글의 제목은 뭐겠다 몇 번? 지금 봐도 뭐 답 딱 보이지 않아? 예진이 몇 번? 5번이겠다 그치? 그래 understanding 이해하는 거 그랬는데 the largest scale unity 요 단어가 핵심 단어 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가장 큰 스케일의 어떤 통일성을 이해하는 거 그랬는데 뒤에 궁극적인 목표래 무엇에 우주론의 궁극적인 목표 목적 우리가 우주론이라는 학문을 공부하는 거는 우주가 왜 이렇게 체계적인지 그 체계 안에서 뭐 이런 게 뭐 발생했고 하는 이런 것들 이해하고 배우는 학문이네 그렇죠? 3번 가자. 자, 3번에서는 ideally, 이상적으로 이런다.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말하자면 business, 사업 이야기 나오네. 사업은 require, 뭘 필요로 한대. 뭘 필요로 해? A stable environment. Stable은 안정적인이죠. 안정적인 그런 환경을
필요로 합니다. 사업하려면 안정적인 환경이어야 된대. 자, 그런데 within which 돼 있어. 그러니까 그 환경 내에서 돼서 within which야. 요 which는 환경을 가리키겠는데 그 뒤에 문장이 아니라 그냥 to 부정사만 이렇게 붙었네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관계대명사인데 to operate니까 뭐 할, 운영할 이러면 되지. 운영할 안정적인 환경. 그러니까 그 환경 내에서 운영을 할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환경 이라는 게 필요해요. 사업을 하려면 이상적으로 말하자면. 자, yet 그런다. 하지만 이거 하지만 이제. 자, 그러나 하지만 the framework of law. 어, 지금 법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등장했어. 하지만 법의 framework는 원래 틀이잖아. 그러니까 체계를 말하는 거지. 법률이라는 체계, 법률 체계. 어, 그런데 이 법률 체계를 관계되면서 위치가 또 설명을 해줘. 이 법체계는 참고로 govern 한데 govern 하면은 통제하고 지배하고 이런 거잖아. 동사로 뭘 지배해요? business activities를요. 그러니까 사업 활동을 통제하는 요렇게 해서 앞에 있는 법률 체계 이렇게 꾸미자. 이 법체계가 주어고요. 동사는 is 여기 나왔어. 자, 그러면 이런 법률이 아니고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그런 법체계라는 것은 be subject to 이렇게 좀 줄칠게. subject 지금 형용사로 쓰였거든. subject 명사일 땐 주제이고 그지 뭐 과목이고 이런 뜻이 있고 예 심지어는 또 어떤 뜻도 있냐 피실험자 막 이런 뜻도 있고 이렇잖아. 근데 지금은 형용사로 쓰여가지고 앞에 비동사와 함께 그리고 뒤에 전치사 to와 함께 이거는 땡땡의 영향을 받다라는 뜻이야. 적어놓게 be subject to는 뭐뭐에 영향 받다. 자, 그럼 이 법률 체계는 어디에 영향을 받아요? constant change, 끊임없는 변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사업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 사업에서 법률 체계가 변화에 영향받는데 그럼 너희 머릿속에 어, 사업, 법 체계, 변화 뭐 이런 애들이 딱딱딱 남아줘야 돼. 알겠니? 사업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지금 사업에서 무슨 사업의 트렌드 아니야. 경영자 이야기 아니고 소비자의 뭐 이런 이야기 아니고 사업을 하는데 법률 체계 어 그게 변화에 영향 많이 받는데 그런 이야기 할 거야. 자, the burden 이거 부담이잖아. burden은 짐 그래서 부담이죠. 어떤 부담? keeping up to date를 하는 이런 부담 이것도 알아둡시다. keep up to date 하면 우리가 데이트가 날짜이기 때문에 to date 업 너희들도 업데이트한다 이런 말 쓰잖아. 뭐야 가장 최신의 것으로 우리가 업데이트한다는 건 그런 뜻이지. 그래서 keep up to date도 그런 거야. 최신 정보를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 어, 그게 keep up to date다. 자, 그러면 최신의 정보를 계속해서 알아간다라는 그런 부담감 이 부담감이 주어야. 그런 부담감은 갑자기 왜 최신의 정보를 알아간다는 말이 나왔어? 앞에 뭐가 나왔으니까 변화 그랬잖아. 법률 체계 이거 변화에 영향 많이 받아요. 쉽게 말하면 사업할 때 거기에 법도 뭐 되게 계속 변하나 보지. 그지? 그러니까 계속 변하니까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잖아. 어, 최신 요번에는 이 법이 이렇게 바뀌었대. 요즘 또 새로 나온 어, 새로운 법률 조항, 바뀐 조항에서는 이거는 또 이렇게 한대. 뭐 이런 게 있을 테니까. 그런 식의 어떤 어, 최신 정보를 계속해서 알아가야 된다는 그 부담감, 그거 말하는 거야. 그런 부담감은 may be eased. 완화될 수도 있대. slightly니까 약간 조금 완화될 수도 있지요. 왜? 어, 뭘 함으로써? by making use of, make use of는 활용하는 거잖아. 뭘 활용함으로써? professional people,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활용함으로써. such as 예를 들어 누구 같은? 회계사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거는 사무 변호사다. 이런 사람들을 쓰면 되니까 이런 사람들을 어, 활용함으로써 약간은 그 부담 아우 나 또 요번에 법률 바뀐 거 그러니까 사업가 입장에서는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최신 계속 바뀌는 어, 관련 조항이나 법 같은 거 어, 그걸 알아야 되는 부담감을 조금은 줄일 수 있겠지. 전문가 쓰면 되니까 어, 이 사람들을 그러면은 활용을 한다 그랬는데 뭐 하도록 활용하냐? To advise, 그래 조언을 하도록인데 On the 뭐에 대한 조언이냐? The latest developments니까 가장 어떤 최신의 그런 어떤 발전, 이거 뭐 진전 In such areas, 어, 그러한 분야에서의 근데 as a tax or a company law 그러네 구체적으로
세법이나 회사법 이런 거잖아. 이거 다 로에 붙어 있잖아. 그치? 세금법 아니면 회사법 같은 그런 분야. 그런 분야에서의 여기서 말하는 디벨로프먼트는 그러니까 체인지의 의미로 쓰였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 세금 관련 법이나 회사법 거기서 요번엔 또 이게 새롭게 이런 조항이 개발됐대 이러면서 나왔대 변화했대 하는 가장 최신의 그런 디벨로프먼트들 그런 거에 대한 어드바이스 얻기 위해서 회계사라든지 이런 사무 변호사 이 사람들 좀 활용하면 사업가 입장에서는 늘 그 법률 알아야 되는 부담은 조금 줄일 수는 있겠지. 근데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 businessman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가는 will still need to keep 여전히 뭘 해야 할 필요가 있대. keep himself informed of inform은 동사로는 정보를 주다 즉 알려주다라서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 inform A of B 그거 무슨 뜻이더라? A에게 B를 알리다죠. inform A of B 그걸 지금 수동태로 쓴 거야. 그래서 자기 자신을 informed 한 그 상태가 되게 하다 이 말이니까 그냥 알게 하다 하면 되지. 그래서 뒤에 of 붙은 거다. 원래 inform A of B라서 자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 뭐를 알게끔 하다? general legal changes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런 법률의 어떤 변화 이거는 좀 알아야 된다라는 거야. 지금 역시 중요하게 나오는 거는 뭔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법률에 대한 변화 법조항이라든지 법률 관련해서 되게 변화가 있다 그랬고 근데 그거 전문가한테 맡기면 물론 되겠지만 그래도 사업하는 본인이 직접 이거 좀 알아야 돼 하는 이야기인 거 알겠지. 그게 나오잖아. 맡기면 된다 그러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더니 그래도 사업가가 본인이 직접 이런 전반적인 법적인 체인지는 좀 알아야 돼 이러잖아. 설명해 준다. Which will affect 그거 영향 끼칠 그런 법률적 변화래. 어디에 영향 끼쳐? 그의 day-to-day running에.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running이 운영이란 뜻이 있죠. Of the business, 사업 운영. 그러니까 사업가 본인의 매일매일 하는 그 사업 운영에 영향을 끼칠 그런 법률적인 변화 이런 거는 스스로도 계속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 얘기를 하려는 글이었네. 아, 그러면 너희는 여기를 줄치면 되겠다. 이게 주제문 아니야? 사업가는 뭐 해야 돼? legal change를 전반적으로는 좀 알아야 돼. 왜? 이 legal change가 자기 회사 운영, 사업 운영에 영향 끼칠 거거든. 그러니까 뒤에 위치부터는 뭐 줄을 안 치더라도 적어도 legal changes까지 너희가 줄치고 이게 뭐 주제문이겠네 이러면 되지. 사업가는 자기 사업 운영하는 데 꼭 영향을 끼칠 legal change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자, 만약에 그가 employees 한다면, 고용한다면 others는 다른 사람들이잖아. In his business, 그의 사업에 다른 사람들을 고용을 한다면 he will need to keep up to date. 아까 봤죠? keep up to date는 최신 정보 계속 알아가는 거다. 그는 최신 정보 알아가야 될 거예요. On such matters, 그러한 matters에 관한, 그러한 문제, 그러한 일 그랬는데 어떤, 우리 such A as B 하제? B 같은 그런 A잖아. 예를 들어 뭐 같은 일이요? Health나 safety 같은 그런 일이요, at work. 그러니까 직장에서, 사업에서 건강 관련 혹은 안전 관련 그런 규정, 뭐 법규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다른 사람 고용할 때 거기에 관련된 법들, 규정들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 헬스 관련이나 세이프티 관련한 그런 문제들에 관해서 계속해서 keep up to date 해야 됩니다. 사업가 본인이. 이게 끝이 아니네. The rights of his employees and his duties. 요거는 권리죠. 그의 직원들의 권리. 그리고 또 his니까 이거는 이제 사업하는 사람이겠지. 사업가 본인의 또 의무 그랬는데 as 뭐로서 employer 그러네. 고용주로서 자신의 어떤 의무 고용을 했으면 이런 이런 거 해줘야 되고 이런 보험 들어줘야 되고 뭐 이런 수당 줘야 되고 뭐 이게 있겠지. 그치? 그래서 고용주로서 본인의 의무와 또 그의 근로자들의 권리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또 작업장 내에서의 health와 safety 같은 그런 matters에 관해서 특히 이제 우리 그런 법률이나 규정, 그치? 우리 지금 사업에서 법률 이야기하고 있어. 그런 거를 사업가 본인이 직접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야 돼, 알아야 돼. 자, if he sells goods, 만약에 그가 판다면,
굿즈를 상품을 근데 디렉트니까 직접 이제 누구에게 직접 컨슈머들에게 직접 판다면 고객에게 다이렉트로 판매를 한다면 그러면 또 he must be aware of be aware of는 뭐를 알다 인지하다잖아. 그러면 역시 또 이 사람은 알아야 됩니다. 인지해야 돼요. Changes in consumer protection law. 계속해서 나오는 거는 그래 또 변화네. 소비자보호법에서의 변화. 이런 거 알아야겠지.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거는 이거는 다 예시 아니야. 예시 요 밑에 있는 부분들은 사업가가 법률에 대해서 알아야 돼. 예를 들자면 이런 거 고용할 때는 고용 관련 이런 법규 알아야 되고 또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때는 또 소비자보호법 이런 법률을 알아야 되고 하는 예시들이잖아. 이런 거 알아야 됩니다. Almost every aspect of his business. 그의 사업의 거의 모든 측면이 모든 면이 aspect는 will be subject to 아까 be subject to 뭐라 그랬냐? 뭐에 영향 받다 그랬잖아. 어디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Legal regulation과 이게 뭐 법적인 regulation이 규정 같은 거야. 법적인 규정과 규정에 영향을 받을 것이고 end는 뒤에 또 새로운 문장이 나오니까 그냥 문장 두 개 연결하는 end였네. 그리고 또 그 법률은 could always change 뭐 할 수 있다고 항상 바뀔 수가 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왔던 거는 사업할 때 법률은 바뀔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더니 그래서 비즈니스맨은 사업가는 그 법률 바뀌는 거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였죠. 제목은 되게 명확하게 찾겠는데 지성아 몇 번? 정말? 다시 찾아볼래? 다시 찾아볼래? 5번 보인다 그지? A requirement for businessmen. 그러니까 사업가의 requirement는 필요한 거잖아. 그게 바로 뭐다? Keep pace with는 뭐와 속도 맞추는 거지. 보조 맞춰 나가는 건데 뭐. Legal changes. 빠져선 안 될 단어다 그치? 그러니까 법적인 변화에 보조 맞추기. 이게 바로 사업가에게 꼭 필요한 거다. 필수 조건입니다. 이거잖아. 누님? 여기 막 위에 나왔던 단어라고 해서 사업 이야기 나왔어 이러면서 사업가가 성공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지. 사업할 때 소비자와의 관계 이런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운영상에서의 뭐 어떤 메리트 이런 거 아니라 사업할 때 사업가가 법적인 체인지 법률에 있어서의 변화 같은 거 계속 따라가야 된다. 그거 본인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주제인 거. 위에다가 너희들이 적든지 여기 보면은 이건 근데 제목 찾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너희가 제목을 체크하면 거의 다 되기는 되는데 직관적으로 그냥 너희가 공부할 때는 딱 한글로 너희가 이렇게 달아놓으면 바로바로 조금 눈에 띄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요렇게 사업가가 법률의 변화를 계속 인지해야 할 필요성 이렇게 한글로 써놓으면 다음번에 너희가 시험 공부할 때도 이거 딱 보는 순간 아 저 지문 그런 내용이었지 하는 게 더 눈에 들어오니까 요거를 썼으면 이제 또 마지막 4번 한번 해보자. 자, 4번도 제목을 찾아봅시다. 자, in absolute terms, term은 뭐 용어 이런 뜻도 있고 관점 이런 뜻도 있지. 그러니까 절대적 관점에서 보면 이러면 돼. Overall demand, overall 하는 건 전반적인 이 말이죠. Demand는 뭐야? 수요잖아, 수요. 자 전반적인 수요 그랬는데 for 뭐에 대한 수요? Doctors와 teachers 그러니까 의사와 교사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수요는 이 수요가 지금 주어네 이 수요는 is much larger 훨씬 더 크대 수요가 than 뭐보다 that for 얘들아 이런 that도 이제 너희는 보면 뭔 줄 알잖아 이거 뭘 대신하는 대신이야? 수요 아니야 그치? 여기 overall demand 하고 for 했으니까 여기도 that 뒤에 for 한 거잖아 즉 의사와 교사에 대한 전반적 수요가 professional athletes에 대한 전반적 수요보다는 훨씬 더 큽니다 이거지 이 that은 앞에 있는 수요라는 그 명사를 대신하는 그런 대명사 대신에 단수니까 대시 받아줬지 복수였으면 우리가 또 those 썼을 거 아니야
자, 그럼 프로페셔널 애슬리트는 누군데? 프로 운동선수들이잖아. 그렇잖아. 우리가 프로 운동선수보다는 더 수요가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거는 의사나 교사잖아. 그치? 우리 뭐 국민 한 명당 아니면 뭐 국민 100명당 의사나 teachers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잖아. 이 사람들이 그냥 보고 즐길 운동선수 그 수보다는 일단 수요가 이게 수적으로는 훨씬 더 큽니다. 그 얘기였어. 자, education and healthcare 여기 주어네. 교육과 의료는 왜냐면 아까 전에 doctors와 teachers 얘기를 해서 그걸 받아주는 거야. 그치? 그 사람들이 하는 서비스가 이거잖아. 그치? 맞아. 교육과 의료 서비스는 메이크업 합니다. 메이크업 동사로 이거 구성하다. 그래서 차지합니다. 이러면 돼. 이러한 서비스가 차지를 합니다. huge chunks. 되게 커다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랬는데 무엇에? 미국 economy, 미국 경제에 있어서. 미국 경제에서 교육 또는 뭐 의료 서비스 이런 거 당연히 그 경제에서 엄청 큰 부분 차지하겠지. healthcare 그런데 measured 이거는 PP다 그지? 측정된 이러면 되는데 as GDP의 어떤 퍼센티지로 GDP 비율로 측정된 요 healthcare가 지금 주어다 그지? 이 healthcare는 is in the double digits. 디지트 하는 게 얘들아 우리 두 자릿수 세 자릿수 하잖아. 그런 자릿수가 디지트인데 더블 디지트이니까 이거는 두 자릿수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거 10% 넘는다는 거야. 전체 GDP에서 이게 차지하는 게 두 자릿수래. 그리고 또 growing 하고 있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지. 그렇겠지. 그렇지? 경제 전체에서 교육이라는 부분 또는 의료라는 부분이 차지하는 거 엄청 크겠지. 근데 우리 스포츠 선수랑 아까 비교를 해놨기 때문에 또 그 이야기랑 같이 이렇게 대비를 시켜야 되지 않겠어? 바로 나오네. By contrast. 근데 대조적으로 이 말이지. 반면에 대조적으로 despite는 뭐뭐에도 불구하고잖아. 뭐에도 불구하고 attention 이거는 집중, 주의, 뭐 관심인데 pay된 관심이야. 요거 PP 꼴인 거 알겠죠? pay attention to 하잖아. 관심을 기울이다 할 때. pay to니까 어디에 기울여진 관심? 그것에.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뭘까? 이런 거 찾아야 돼. 그것에 기울여진 그런 관심에도 불구하고 프로페셔널 스포츠는 이런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도 이제 뭐 그러니까 스포츠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스포츠 정도를 나타내는 거겠지. 프로페셔널 스포츠는 nowhere near 그 근처 그 어디에도 없대. as big이니까 그러니까 큰 그러니까 훨씬 그 큰 크기에는 미치지 못한다라는 뜻이야. 비교 대상은 누구냐? 아까 교육이랑 의료 분야. 교육이랑 의료는 경제에서도 미국 경제에서도 차지하는 비중 엄청 크고 실제로 그러니까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은 수요도 크고 거기에 비하면은 프로페셔널 스포츠는 훨씬 거기에는 못 미친다. 그 크기에는 훨씬 못 미친다. 물론 관심은 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스포츠에는 사람들이 관심은 많지만 실제로 그런 관심에도 불구하고 프로페셔널 스포츠라는 것은 거기에까지는 못 미친다. In relation to 뭐와 비교하여 이 말이지. 자 뭐와 비교하여 더 number of니까 이거는 뭐뭐의 수이잖아. 너희들 a number of랑 차이점 알잖아. 그치? the number of는 땡땡의 수죠. 무엇의 수와 비교 practitioners 종사자야. 그걸 행하는 사람 이 말이지. 자 그럼 in each field 근데 however 이거 제일 먼저 앞으로 땡겨가서 먼저 해석해야 되겠다. 그치? 하지만 그러나 each field니까 각 분야겠지. 각 분야의 종사자의 수와 비교하여 the demand for athlete services 이거는 운동선수인데 운동선수의 그 서비스의 수요는 이 수요가 주어다. 그치? 근데 is much larger 훨씬 더 큽니다. 아까 운동선수 선수의 수는 어떻다 그랬냐? 당연히 그 실제로 수요는 훨씬 교사나 의사에 비해 적다 그랬잖아. 교사나 의사가 당연히 훨씬 더 많겠지. 우리가 생각해봐.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평생 살면서 만나는 의사나 교사의 수와 프로 선수의 수 생각해보면 딱 답 나오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각 분야의 종사자의 수하고 비교했을 때 애슬리트의 수는 적지만 애슬리트들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훨씬 더 크대.
then 뭐보다 in either healthcare or education, either A or B, A 아니면 B 이거죠. Either A or B는 그러니까 헬스케어나 또는 교육 거기에서라고 말해서 거기에서의 그런 서비스에 대한 수요보다는 이게 뭔 소리지? 수는 분명히 의사나 교사가 더 많을 텐데 그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이게 그 수요에 대한 그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이게 더 크다. 사람들이 되게 많이 원하나 보지 볼까? The source of that demand, 그 demand에 대한 소스는 원천은 바로 대절입니다. 볼게 대절의 내용. Hundreds of millions of people. 와 이거 몇 명이냐 얘들아? 수억 명의 사람이다, 그렇지? Hundreds of millions니까 백만에다가 공두개 더 붙이니까 억이지 억. 수억 명의 사람들이 enjoy, 즐깁니다. Watching these sports, 이런 스포츠 보는 것을 즐깁니다. Whether A or B, A든 아니면 B든 이 말이죠. 뭐든 아니면 뭐든, in person으로든 아니면 on television으로든 이거지. In person이면 이건 직접이야. 그러니까 직관을 하든, 직접 스포츠 경기 가서 보든, 아니면 on television,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든. 어쨌든 이거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이걸 즐긴다라는 바로 대절. 이 대절이 바로 그 수요에 대한 원천이지요. 실제로 학교를 다니고 막 병원을 가고 이런 거 못지않게 TV를 통해서든 아니면 직접 가서든 사람들이 스포츠를 많이 즐기더라. 스포츠 선수는 수는 그에 비해서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렇잖아. 자, fans will pay.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는 그냥 한 명이 하루에 몇십 명을 본다 치면 뭐 유명한 운동선수는 하루에도 그 TV를 통해서 막 수억 명의 사람들이 밥벌이니까 그래서 스포츠 선수들의 수는 적을지라도 거기에 대한 수요는 그렇게 따지면은 몇십 명 대 몇억 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 심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선수의 수는 적지만 그거를 바라는 소비자의 수는 엄청 그 수요가 크다라는 그런 뜻인 거지. 자, fans will pay. 팬들은 지불을 할 거예요. As much as니까 뭐만큼이나 많이 지불할 거래. Hundreds of dollars. 수백 달러를 per ticket이니까 티켓 한 장당. 티켓당 수백 달러나 되는 이렇게 큰 돈을 지불을 할 겁니다. To attend, 참석하기 위해서. 그래, 그 경기 보기 위해서 그런 비싼 티켓도 사고요. 또 while 뭐 하는 동안 advertisers, 이 사람들은 광고주잖아. 광고주들은 또 페이를 할 겁니다. 이런다. Literally, 진짜 글자 그대로 billions of dollars를, 즉 수십억 달러를 지불을 한대. To broadcaster, 방송사에게, 방송국에게 이만큼의 돈을 낸대, 광고주가. 왜? 방송사가 뭐 하니까? That can deliver. 이 방송사들이 deliver 할 수 있거든. deliver는 원래 배달하는 거잖아. 전달하는 거잖아. 뭐를요? mass audiences를, 그러니까 관중들 되게 많은 대규모의 시청자를 전달할 수 있대. 넘겨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스포츠 보고 있는 SBS 통해서 이렇게 중계권을 탄 SBS를 통해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월드컵 경기를 막 보고 있으면 그 경기를 보고 있는 그렇게 수많은 오디언스들 그 오디언스를 광고주에게 넘겨주는 셈이 되잖아. 왜 거기다 광고를 딱 달면은 그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거기에 유니폼에 혹은 뒤에 이렇게 붙어있는 광고판을 그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니까 그렇게 많은 오디언스들을 넘겨줄 수 있는 그런 브로드캐스터들에게 광고주들은 또 진짜 수십억 달러를 지불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운동선수 수는 적지만 거기에 대한 이런 티켓이든 뭐 광고든 와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또 그 수요가 이렇게 어마무시하다라는 거지. 자, the world. 세상은 might well be a better place. 더 나은 곳일 수 있습니다. 이런다. If 만약에 뭐 한다면 people paid less attention. 사람들이 더 적은 관심을 기울인다면 in that too 어디에? Spectator sports. 이게 관중 스포츠다. 그지? 관중들이 모여서 보는 그런 스포츠에 이런데 관심 좀 덜 가지고 어디에 관심을 더 둔다면 이제 less attention. 이거 뒤에 있는 more은 그럼 more attention인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런 관중 경기 스포츠 본다고 해서 세상이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 그치? 뭐 축구 보고 한다고 세상이 더 좋아지나 환경이 뭐 더 깨끗해지나 그런 거 아니잖아. 그래서 어디에다가 관심을 더 두는 거? to, 여기 있는 to도 어디에라는 요 to에 있는 그 전치사 to와 같은 to. 그러니까 얘도 전치사니까 뒤에는 동명사들 막 적어놨네.
예를 들자면 책 읽는 거 또는 하이킹하는 거, 등산하는 거, 아니면은 declaiming poetry, 뭐 시를 낭송하는 거라든지, 혹은 practicing Zen meditation, 참선 이런 거, 명상하는 거 있잖아. 참선을 수행하는 거. 이런 거에다가 관심을 더 가지면 당연히 세상이 더 좋은 것이 되겠지만, 세상이 또 뭐 그런 식으로만 돌아가나. But, 하지만 the fact는 바로 대절입니다. 대절이 fact래. 이런 데다 관심 더 가지는 게, 관중 스포츠에 관심 좀 덜 가지고 오히려 이런 데 관심 더 둔다면 물론 세상은 좋은 것이 되겠지만, 하지만 팩트는 대절이에요. 지금 현실은 이렇대. 대절 볼까? At the current stage of human development, 에서로 시작해서 아직 주어가 안 났어요. 현재의 단계에서 이런다. 인간 발달의 현재 단계에서는, 지금 인류 발달해가는 이 단계 중에 지금 요 현 단계에서는, 인류 발달의 현 단계에서는 large numbers of는 a large number of랑 똑같지 않겠니? a number 대신에 numbers라고 써도 똑같잖아. a lot of나 lots of나 똑같은 것처럼. 그러니까 이건 수많은이야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do enjoy, 이것도 또 강조해 두겠다. 그치? 아, 정말로 즐깁니다. 뭘 즐겨? 프로 스포츠를 즐겨요. 이게 팩트야. 그리고 또 that creates, 그것은 뭐합니다? 창출합니다. 여기서 that은 그것은, 그러니까 앞문장이야. 정말 사람들이 많이 프로 스포츠를 즐긴다라는 바로 그 내용. 그리고 그것은 창출합니다. 상당한 수입을, income을. For the industry. 그 산업이 뭐겠냐? 스포츠 산업이겠지. 프로 스포츠 산업, 그 산업. 그 산업에 대한 상당한 수입을 창출합니다. 됐어? 그러니까 지금 프로 스포츠 이야기를 했고, 답은 일단 몇 번? 제목 5번이 되겠다, 그지? 그러니까 미국의 프로 스포츠가 enjoy, 지금 누린다는 거야. high demand를, 되게 높은 수요를. 그런데 왜 이게 뭘 가지고? 상대적으로 few athletes,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운동선수를 가지고 굉장히 높은 어떤 수요를 좀 누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잖아. 이런 프로 선수들 자체는 수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 프로 운동 선수들의 수는 많지 않지만 그런 적은 수의 선수를 가지고 굉장히 큰 규모의 어떤 경제적인 수입이든지 아니면 그걸 보는 커스터머들의 수도 엄청 많고 뭐 이렇다라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답은 5번 되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프로 스포츠 되게 규모 커요 라고 너희들이 소재를 또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서 적을 수도 있겠네. 이렇게 7과도 마무리를 해보자. 됐어?